안녕하세요, 팡지입니다. 이번 존망김은 세븐나이츠입니다. 세븐나이츠가 이번에 이제 서버 종료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공지를 올렸거든요. 사실 이거는 존망게임인지라기보다는 세븐나이츠가 굉장히 오래됐고 이때 당시에 모바일 게임을 하셨던 분들은 세븐나이츠를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거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얼마 전에 미르M은 섭종도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제율이 뭐 30-40명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또 누군가에게는 진짜 기가 막힌 게임이었을 건데 서버 종료라는 그 공지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 마음이 꼭 진짜 막 너무 아프더라고. 오늘 세븐나이츠가 어떤 게임이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식 카페에 며칠 전에 글이 올라왔어요. 5월 23일에 세븐나이츠 서비스 종료하네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세븐나이츠 엘레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븐나이츠는 심사숙고 끝에 2024년 8월 22일을 마지막으로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오픈이 3월 7일이구나 2014년 10년을 넘게 서비스를 했네요. 그 모바일 게임이 10년 넘게 했다? 최장수 게임들 중 하나지 않을까. 2014년 3월 7일 서비스 종료 안내 해서 8월 22일 11시에 점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환불 일정도 있네요. 5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가지고 있는 유료 재화들 이런 것들을 지금 개당 얼마에 이제 환불을 해준다. 계속 게임이 과금도 끝났고 모든 걸 다 뽑은 사람들은 다이아는 계속 쌓여 있을 거니까 루비가 마음이 좀 찹찹하네요. 즐거웠다 내 그래 이런 댓글을 좀 보고 싶어서 왔는데 뭐 이제 가냐 지긋지긋했다 잘 가라 이 양반 드디어 가네. 아 이제 카페글도 삭제가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전에 본인이 올려놨던 글들이나 그런 짤들 보관하고 싶으신 분들은 9월 30일 이전까지 좀 찾아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 게임 열심히 하던 시절이 벌써 10년 전이네. 갑자기 세월 폭풍이 느껴진다. 야 여기 근데 글 리젠율이 왜 이렇게 좋아? 기사 제목 개웃기네. 실패하면 섭종 성공. 아 왜 그래. 그래도 이거를 진짜 좋아하고 재밌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태까지 10년 동안 서비스하면서 이 개발자분들도 계실 거고 마음이 아프고 막 조문객들만 엄청 많네요. 그래서 이제 세븐나이츠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2종 서비스를 오는 8월에 종료한다. 그래서 세븐나이츠랑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종료를 한다고 해요. 올해 출시 10주년을 맞은 수집형 RPG 세븐나이츠는 2014년 3월 7일에 출시돼서 누적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6천만 건. 이제 세븐나이츠랑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이제 서버 종료를 하고 원작을 계승하는 세븐나이츠 리버스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2년 7월에 출시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은 정식 출시된 2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 예상 대비 성과가 부진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게임은 넷마블이 개발에 4년을 넘는 레볼루션이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넷마블이 출시한 세븐나이츠 IP 게임은 이외에도 세븐나이츠 타임 원더러, 세븐나이츠 2, 세븐나이츠 키우기 막 이런 것도 있네.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아직까지 그래도 좀 반응이 좀 괜찮나봐요. 약간 방치형 게임 느낌으로다가. 자 시작해봅시다. 화면을 터치하세요. 오 신규 생성 신규 계정 생성 가능 넘버 원 계정 중복 확인 예스 서비스 종료한대. 마음이 아파요. 공지사항 이거 띠기야 끝이야. 아 네 뭐야 좋은 소식 많이 있어요. 네 약간 CD 게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약간 파랜드 파랜드 테틱스 막 이런 거. 카린을 죽일 셈입니까? 냉정하게 세상을 위해서 그녀를 희생하라는 소리니까. 그래 약간 이런 턴제 RPG들 수집형 RPG들 진짜 재밌게 했던 때가 있었지. 아 그래 이렇게 하나하나 뚫고 가는 거였어. 전투 시작. 자동도 있나요? 자동도 있네. 두 배 요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푸키 또 뭘 해야 돼? 강화. 근데 이런 게임도 진짜 킬링타임용으로 진짜 좋아. 그리고 이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캐릭터나 아니면 이런 그래픽이나 턴제 게임이나 카드 모으는 그 다음에 뭐 이제 스킬에 따라서 덱 구성하는 이런 게임들도 재밌는 게임들 많지. 뭐 주는 거 좀 있지 않을까? 열쇠 골드 100만 루비 뭐야 이거는. 얼마 전에 루비 8주년 기념 보상 에?
10주년하고 서버 종료하는데 8주년 기념 보상이요? 우선 받아. 접속하자마자 다이얼을 9,000개 받았거든요? 소환권. 오. 뭐야? 누름 끝이야? 모드밖에 없나? 육성구. 아,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골라서 받을 수가 있구나. 네. 오. 너는 이제 힐러 한 명 있어야 되겠지? 만능형. 그냥 옆에 있는 밀리아 받을게요. 뭐 장비도 주네? PVP. PVE는 없나? 어, 있다. 있네? 그래. 이런 걸로 받자. 방무, 효과 공격, 방어력 무시. 뭐 이런 것들이 있네. 뭐 이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주긴 하네. 어, 박수를 막 쳐줘. 어, 그게 뭐야. 근데 또 뭐가 또 들어왔다? 인벤토리는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세븐나이츠 게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뭐 채팅도 있나요? 어, 있네. 안녕하세요. 채팅이 안 되나요? 이분도 방금 들어와서 뽑으신 것 같은데? 소환 상점. 아, 뽑기가 있구나. 뭐 영혼 조각 소환. 영웅 소환. 무료 소환도 있네. 구매하기. 우리 모든 게 다 스킵돼서 나오는 것 같아. 어차피 우리 공짜 로비가 있으니까. 아, 펫 장신구 있고, 장비 뽑기도 있고, 스킬 뽑기도 있고, 코스튬도 있네. 또 이제 다른 상점도 보자. 특별 상품. 아, 이제 문을 닫았으니까 이제 마일리지 치에서 이제 주화 상점인 것 같네요. 여기는. 아, 마음이 아프다. 판매가 종료되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뭐 영웅들 자동 장착 이런 거 있나? 추천팀. 예스. 뭐 요렇게 소셜 게임 친구, 카톡 친구. 어! 카카오 친구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데. 게임 친구 맺기. 최종 접속. 길드 한 명. 출석 인원이 한 명이야. 없는데도 있어. 오, 그래도 여기는 10명 아닌가? 잠깐만. 자유가 10명. 접속할 이유가 없긴 하지. 그리고 여기는 출석인은 12명이나 된다. 무언가 그래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뭔가가 있었나봐. 오, 4위 길드 가입 신청. 레전언스 길드에 4등 길드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길드전 금지 영웅이 변경됩니다. 예비 전투대에서 미리 영웅 변경해주세요. 사람들 레벨 막 192도 있다. 서비스 종료 이제 공지가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좀 뭔가 흔적들만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 그럼 소환 상점에서 뽑기나 좀 해보자. 육성 영웅이 제일 좋은 건가? 영혼의 주가? 이게 4,000루비에 11만원인가요? 얼마예요? 이펙트는 뭐 이렇게 나오고. 어, 뭐야? 잘 나온 건가? 아, 애초에 여기서 성이 안 나오네. 이게 육성짜리인가? 이펙트가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나왔고. 10회 소환 보상까지. 저거까지 까자. 구매하기. 다른 뽑기? 요거. 근데 요거는 다이아가 아니잖아. 어? 구매해서 지금 지가 뽑네? 과연 육성 뽑기는? 근데 뭔가 좀 잘 나오는 것 같긴 해요. 4성, 5성, 6성. 한 번 클릭해? 해자잖아. 아, 여기서 이제 6성을 가지고 각성을 시켜서 스페셜 카드로 만들어야 된다. 어? 또 6성이다. 아니네. 우선 결국엔 6성을 뽑아가지고 걔네들을 성장시켜서 그 이상 등급을 올려야 되는 거네. 요번에 뭐라도 이제 터진다. 카드가 두 개. 그렇지. 금색깔. 금색깔인데 육성이야. 드디어 나왔구만. 아니면 저런 거는 어떤 게 좋은지 랭킹을 보면 알 수 있지. 랭킹이 어딨죠? 육성에서 뭔가를 하니까 요런 색깔로 바뀐 거이지? 그래, 이 사람도 전부 다 금색깔 테두리네. 금색깔 테두리에 육성을 뽑아야 되는 거야. 그게 좋은 거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히 장비 같은 것도 뽑아줘야 될 것 같단 말이지.
아, 생각해보니까 저 4성들도 결국에는 성장시키면서 5성, 6성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뽑기도 한번 해보자. 펫, 장신구. 천상의 장신구체. 이건 하나만 맛만 보고. 어, 뭐야? 하나밖에 안 나왔어? 육성, B급. 아, 또 급이 나눠져 있어? 어, 꽝. 어, 잠깐만, 루비가 얼마 안 남았는데? 변신 뽑기에 우리 너무 많이 썼다. 금색깔 카드 하나. 까비. 어, 다이아가 없다. 장비도 뽑기를 했어야 됐네. 이펙트는 근데 다 뽑기가 똑같다. 육성 됐어. 자, 이제 자동 추천팀 하면은 지가 알아서 끼겠죠? 그러면 전투를 한번 해보자. 아, 공성전도 있구나. 길드 던전도 있고. 모험을 해야 되네. 그치? 근데 뭐 그냥 누르면 끝나지 않을까요? 야, 뭔가 화려해졌어. 아까 튜토리얼 할 때랑 아예 달라. 야, 데미지가 2만이 뜨는데 한 번에 안 죽는 게 아니겠지? 2타 공격이니까. 오, 뭔가 화려해. 뭐야? 어? 야, 몬스터 데미지가 2000씩 들어오는데? 보스방인가? 야, 뭔가 화려해. 왜 못 죽였어? 뭔가 화려한데? 구할 것이다. 설령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다음 지역. 그래, 매번 이제 이런 것들이 열쇠 카톡으로 막 보내주고 딸기 보내주듯이 사천성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열쇠 또 다 쓰면은 충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쿨타임 되면 들어가서 하고. 그래, 이렇게 밀다가 지금은 막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냥 보는 맛에 이렇게 하는데. 초반이었으면 막 이제 덱 구성하면서 앞에 탱커 배치하고 막 뒷열에 막 원거리랑 뭐 힐러들 배치하고 이런 거 신경 쓰면서 해야 될 때가 제일 재밌긴 하지. 그러다가 결국엔 어디선가 막히고 그러면서 거기를 뚫으려면 다른 컨텐츠 뺑이를 좀 돌아가지고 장비 뭐 파밍을 한다든지 카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덱들 이제 조각들 모아서 성업글 별 올려주고 등급 올려주고 그런 맛이지. 보스다. 야, 뭔가 재밌다. 뭐 약간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좀 전투 같은 게 좀 맛은 있네. 자, 약간 요런 느낌이다. 마을로 들어와서 또 어떤 것들 봐야 되나? 대전 결투장. 야, 덤벼. 이거는 AI랑 하는 건가? 결투장 랭킹 1등 1위 유저 방문하기. 레벨이 299야 좋아요가 17,000개 16,000개 근데 결국에는 다 금색깔 쓰는구만. 그지? 세월의 흔적들이 보인다. 아닌 것들도 있긴 하네. 전부 다 육성에 애초에 등급이랑 그런게 낮은 거여서. 근데 위에는 왜 3마리가 있지? 속성이 다른가? 최대치만큼 다 해놓은 것 같아. 1레벨짜리도 꽤 많네요. 세븐나이츠에 대한 뭐 제가 지식이 없으니까. 배치고사. 이게 아마 사람들이 맞춰놓은 덱이랑 싸우는 걸 거야. 이분도 약간 접속해서 그냥 끼워놓고 말았나보다. 내가 이기겠지? 오, 잠깐, 명? 뭐야? 우선 피가 안 들어요. 그렇지, 이런 광역기가 맛있지. 내가 더 세지? 만피오. 그래, 접속해서 나는 자동덱 배치도 하고 뽑기도 해줬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더 세네. 피가 안 달아.
피가 좀 달았어. 황제 아련. 오, 얘가 진짜 센가 보네. 이릴리아. 그쵸, 뭐 이전은 이런 요일 던전 스마트 뭐 이런 축제들도 사실 이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골드 던전, 장비 던전, 영웅 조각 던전, 그림자 점수 던전. 왜냐하면 두 달 뒤에 서비스 종료를 해버리니까. 자리를 비운 새에도 루비와 조각을 획득하자. 그래서 버닝 모드, 세린이 성장 코스, 성장된 스페셜 영웅 63명 다 줌. 아, 성장 코스의 업적을 완료한 보상으로. 그럼 뭐해? 아니 그럼 뭐하냐고. 없어지는데. 약간 여러분들도 이 세븐나이츠에 대해서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추억도 있을 거고 10년이 넘은 게임이잖아. 감히 제가 뭘 말할 만한 수준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야 그땐 그랬지 하면서 댓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약간 추억팔이, 추억 공유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묵념이나 하고 끝내자고? 지금까지 펑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 일동 묵념이라고 하기에는 리프트로 뭐 나온다며.